아기 이제 아기 안 낳았지만 제 동생을 제가 키웠거든요. 동생을 키웠다고요? 네. 다 어버 키웠다더니. 되게 한국이랑 비슷하시다. 네, 저희 엄마 아빠 이제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키웠는데 똑같이 했어요 동생한테. 그래서 지금 13살인데 지금 자기 밥도 하고 다 혼자예요. 네. 다 혼자예요. 벨기에서도 한 20개월부터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들이랑 같이 앉으면서 밥 먹고 혼자 먹어요. 네. 제 생각에는 아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은 물어보지 않을까요? 아, 스스로 뭐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하는 거. 저의 첫째 아기가 이 나이 때 저의 모습이었던 거 보는 기분이었어요. 독립적으로 하는 게. 네, 독립적으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. 근데 아기마다 차이라는 게 있어요. 아기마다 성향이라는 거 있고. 맞아요. 아기마다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저의 첫째 아기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.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사실 그렇게 키우는 건 맞는데 아기의 특징이 맞아서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. 가끔. 맞아요. 알리오나 씨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뭔가 독립성 있게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뒤에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맞아요. 생기다 보니까 정신 없어 다 이런 거. 하려는 거를 얘가 방해하고 있고 일단은 진짜 엉망진창이 돼요. 밥도 내 뜻대로 탄수화물, 뭐 단백질, 지방 다 챙겨서 요리해 줄 거야. 그거를 머릿속엔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냥 양푼에다가 김 싸서 그냥 입에. 뭐 반대말의 의미는 아니잖아요. 독립성과 애착 형성이라는 두 가지가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되게 고민되는 건데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24개월에 저렇게 빨리? 라는 질문은 하고 싶기는 한 거예요. 네.